이제 확 와요? 딱 6개월 그 사이에 네, 이거는 계속 궁금해요. 뭐가 빡!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왔어요. 이 제이슨. 친구 없이 미래가 상상이 안 된다. 만약에 이 친구가 없이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누구와 고민을 나눌까 이게 딱 드는 순간 저는 이제 초반에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야, 얼마 만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? 아니, 본인한테 여쭤 네, 전...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이거 멘트 이거 거 아니야, 이거? 자기 표현 시대에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코드가 잘 맞다 보니까 이거야. 우리가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너튜브 같은 것만 촬영을 해도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뜻 얘기를 했었죠. 사실 개그맨들도 파트너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코미디하면서. 근데 이 정도로 잘 맞는 친구는 없었거든요. 아니, 세상에. 이 정도면 진짜 천생연분이에요. 아니 근데 진짜 느낌에 아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, 결혼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. 아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남자 입장에서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고민하면 같이 합의만 가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구매 목록을 봤는데 네. 솔직히 좀 헷갈렸잖아요. 펜션 누구예요, 펜션? 저죠, 저죠. 오. 왜 근데 키프예요? 성숙이어서 방이 없어가지고. 방이 없어. 아. 마지막 하나 남은 방이었어. 그러네. 6월 28일은 한여름 완전. 네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치밀한 게 보면 이제 가평 스타트가 끊어졌잖아요. 네. 가평 스타트 끊고 좀 더 멀리 갔어. 네. 점점 멀어, 강릉으로. 가평 다음 강릉이면 강릉은 무조건 1박 2일. 그렇죠. 너무 지도면밀한 거 아니야?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, 이때? 경치가 기억이 안 나요, 사실. 경치가 기억이 안 나요, 사실. 여기까지만 할게. 오, 진짜 짜증! 짜증! 네. 강릉인지도 몰랐어요. 네. 아, 진짜! 네. 아, 진짜!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거. 네가 나의 바다다. 상상하는 것만 맞고. 네가 나의 바다다. 네. 나 첫 여행을 어디로 갔던 게 제가 저는 어쨌든 그 스웨덴 출장 때문에 와 스웨덴 와 그 가구 회사 이케 네, 아유 거기 와.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와이프한테 스페인에서 만나자 대박 그래서 와이프는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바로 오고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바로 예 네. 2주 동안 있었죠 스페인에 아 2, 3주 있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. 성향이 어떤 거예요? 뭐 파이팅이 장난이 아니네. 네. 우리 채팅창도 좀 난리예요. 근데 다들 슈슈밍님 이야기는 길수록 좋습니다. 맞아요. 뛰어간다는 얘기를 좀 길게 달라고.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강릉 경포대에서는 좀 이렇게 이 친구가 저를 좀 많이 따랐다면 이제 여행 갔을 때는 이제 스페인 갔을 때는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끌었어요. 제가 이끌었어요. 아니 여행을요, 네 여행을 리드. 여행. 가이드를 네, 그럼요. 제이슨 투어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리고 우와 단어 여기 가전제품도 있고 많으셔. 역삼집 준비하시네요. 네. 여행제가 제일 눈에 띄네요. 네. 너무 축하해요. 와. 시도 비슷한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네, 네 비슷한 걸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또 시작이 있어요.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아,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진짜 사랑이 여물려면 네. 자식이 또 인생을 다하면서 끈끈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팬들은 너무 알겠고 네. 하루 만에 다 태우죠? 예, 네, 뭐 세트로 샀네요, 세트. 네. 근데 이거 바디워시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왜냐하면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또 이 향에 따라서 하루하루 또 데일리 기분을 표현할 수 있고. 맞아요. 맞아. 예, 우유 향은 왜? 우유 같은 게 이렇게 아기 냄새. 아, 베이비 향이 약간.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향이 베이비 파우더. 아, 진짜. 그래요? 왜? 아, 느끼해요. 아, 약간 좀 느끼해. 네, 뭔가 이렇게 향 자체가 비누 향이 좋잖아요, 비누 향. 아니요, 저는 대려 비누 향 안 좋아해요. 무슨 향 좋아해요? 무슨 향? 이상향 월드 이상향 월드컵. 자, 우유향 개밥 신내. 개밥 신내가 나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아, 정말? 아, 홍현희 씨라면 개밥 신내 훨씬 나. 왜냐면 저한테 가끔 고소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. 네. 아니 이거 아, 잠 와봐. 아니 진짜 그래요. 이런 것까지. 오늘 안 나는데 되게 매콤한 향새가 날 때가 있어요. 네. 매콤한. 네. 알싸하고 매콤한 알싸. 냄새가 나가지고 예. 아 진짜 너무 웃긴다.